네, 더 리포트 이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기업 분석팀에서 나오는 리포트 가지고 이야기 나누어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올 들어서 아마 가장 뜨거운 종목을 글로벌리 골라보라고 한다면 테슬라이겠죠. 전날 20% 급등이어서 간밤에도 13% 급등하는 흐름으로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는데요.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우리 시장에서 대표적으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기업 분석팀의 이종형 팀장이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네. 네, 2차 전지 관련주라고 이제 뭉뚱그려서 흔히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 네. 2차 전지 안에 들어가는 소재도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네네. 네, 포스코 케미칼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네. 구체적으로 어떤 회사인지, 네. 먼저 기업 개요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그 잘 아시겠지만 뭐 포스코 케미칼은 이제 포스코가 지분 65%를 들고 있는 포스코의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애초에 이제 출발은 그 포스코가 이제 철강, 그 쇳물을 생산하기 위한 부재료나 이런 지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석회석이라는 이제 부원료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또 담당하고 있고, 또 고로 안에 그 뜨거운 온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내화 벽돌을, 내화물이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의 어떤 철강 사업 지원, 이 부분이 원래 기본 사업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좀 이제 그 신사업에 눈을 돌려서 2010년도에 그 LS엠트론의 응극제 사업부를 인수를 해서, 네. 본격적으로 2차 전지 응극제 사업을 이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LS엠트론의 또 양극재 사업부는 그 KCFT라는 회사로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예, 최근에 이제 핫한데, 네. 그 이 응극재 사업부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인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응극재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또 작년에는 그 포스코 자회사 중에 포스코 ES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이 회사가 이제 그 보광 그룹이 갖고 있는 휘닉스 소재라는 기업하고 포스코가 같이 출자를 해서 그 만든 양극재 회사입니다. 양극재. 네, 이 양극재 회사 포스코 ESM을 포스코 케미칼이 또 그 합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철강 지원 사업에 양극재와 응극재 이 두 가지 2차 전지 소재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간단하게 이제 매출 규모를, 네.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 자료를 한번 보시면 포스코 케미칼의 별도 기준 그 매출액은 연간 한 1.4조 정도 되는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1.4조인데 그 중에 이제 양극재 사업이 약 한 그 1000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응극제가 한 1200억.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한 1조 원 정도가 기존의 이제 철강 지원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비즈니스 구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원래 만들어졌던 건 포스코의 철강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였고, 네. 지금도 이제 그쪽에 갖고 있는 매출 비중이 좀 절대적으로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이제 거기에다가 신사업으로, 네. 이제 더해진 게 2차 전지 관련한 소재 사업이고, LS엠트론에서 그 음극재 쪽을 가지고 왔고, 네. 이제 또 그 포스코 ESM이라는 쪽에서 또 양극재 관련한, 네, 사업을 가지고 와서 이쪽에 이제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는, 네. 가능할 것 같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오늘 보고자 하는 포인트는 2차 전지 관련한 사업이에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네. 음극재를 먼저 가지고 왔고, 음극재, 네. 쪽 사업의 비중이 매출로 봤을 때 지난해까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네네. 그래서 음극재 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네. 포스코 케미칼이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좀 들여다볼까요? 네네. 일단 음극재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 2차 전지에 있어서 이제 그 전지가 리튬 이온이 이동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음극재를 거의 유일하게 상업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재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들이, 그 국내 경쟁자들이 일부 있지만, 이 음극재 부분만큼은 포스코 케미칼이 거의 독점적으로, 네.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이제 2차 전지 소재 업체들한테 공급을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 음극재는
그 포스코 케미칼이 또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캐파가 이제 4만 4천 톤으로 되어 있는데요. 추가적인 증설을 통해서 2022년에는 그 7만 4천 톤까지 이제 캐파를 이제 늘릴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네. 이 은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포스코 케미칼이 시작한 지가 거의 이제 뭐 한 10년 가까이 돼가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지금 이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매출도 이제 성장을 잘 했고, 이익도 뭐 사실 다른 뭐 양극재 업체들에 비해서는 안정적으로 이제 이익률이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고요. 다만 그 전기차 시장은 지금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지만 네. 기존에 이제 뭐 소형 IT라든가 그런 쪽의 2차 전지 시장이 좀 부진하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성장 속도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미진한 면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응급제 캐파 증설을 통한 중장기 성장성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작년 말에 공장이 그 하나가 이제 또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공장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돌아갈 것 같고요. 네. 양극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캐파가 이제 15,000톤이었는데요. 네. 올해 상반기에 또 추가 캐파가 2.4만 톤이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이 회사뿐만 아니라 네. 뭐 에코프로 BM이라든가 LNF나 다 모든 회사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요.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하고 LG화학이 그렇죠. 1.8조 원 규모의 네네. 그 양극재 공급 계약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또 에코프로 BM이 네. 예, SK 이노베이션하고 또 2.7조 원 네. 규모의 또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워낙 그 수주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맞춰서 국내 소재 업체들도 캐파를 이제 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스코 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던 응극재가 7만 톤 이상 늘어나게 될 거고 네. 또 양극재도 지금 계획으로 2022년에는 5만 9천 톤까지 이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아주 이제 그 좀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네. 기존에 포스코에게 지원을 하던 철강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포스코의 이제 생산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포스코의 생산량 자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이제 안정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네. 또 이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신성장을 또 그 동력으로 찾고 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이제 가지고 있었던 그 철강 사업 지원이라는 부분은 네. 뭐 크게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는 안정적인 캐시카우로서의 역할을 네, 할 것 같다. 이제 네. 여기에 더해서 음극재, 양극재 사업의 캐파 증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네. 있는 상황이고 이쪽에서 이익을 계속 좀 끌어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네. 얘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음극재는 이미 사업이 시작한 게 2010년이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10년가량 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 또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양극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양극재가 음극재에 네. 비해서 경쟁이 조금 더 있다고 봐야 한다면 이익도 네, 좀 떨어진다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뭐 양극재는 에코프로 BM이 가장 일단 큰 업체이고 또 LNF라는 회사가 또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한 3위 정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네. 이제 중장기 캐파는 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약간 후발 주자로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양극재 업체들의 이익률은 아무래도 음극재보다는 좀 낮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쪽에서 이익률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제품 단가가 네.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톤당 네네. 예, 그렇게 되지만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톤당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출 규모의 어떤 확대 속도는 양극재가 훨씬 네.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극재, 양극재 네. 사업 이렇게 네.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진행하고 있고 네. 앞으로 네. 이제 캐파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 있다라는 부분 짚어봤고요. 그 리포트 보니까는 네. 지난해 4분기 실적도 그렇고 올해 이제 실적 전망에서도 그렇고 등장하는 게 PMC텍에 네. 대한 네. 이야기이더라고요. 이게 네. 자회사인데 PMC가 어떤 회사이고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에는 어떤 영향을 네. 미치고 있는 건지 좀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이 PMC텍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이 지분
지분을 60%를 들고 있지만 60%, 네. 이 이사의 어떤 의결권 때문에 연결 그 법인으로 적용이 되지 않고 지분법 이익 적용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PMC텍의 손익이 지분법 이익에 이제 반영이 되는데요. 이 PMC텍이라는 회사는 포스코에서 나오는 그 콜타르라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네. 이 제철 공정을 하고 나면 이 콜타르라는 네. 이제 그 부산물이 나오는데요. 그 콜타르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서 2차 전지 소재 응극재 소재인 침상 코크스라는 그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 응극재는 천연 응극재가 있고 인조 응극재가 있는데요.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하고 있는 응극재는 천연 흑연 응극재입니다. 네. 근데 이 침상 코크스가 바로 인조 흑연 응극재의 재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나중에 이제 그 천연뿐만 아니라 인조 흑연까지도 이제 생산을 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 PMC텍은 그 침상 코크스라는 거를 생산을 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이 침상 코크스는 응극제에도 사용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전기로를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전극봉이라는 부재료가 있습니다. 네. 그 전극봉을 만드는 또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철강 경기와도 또 연동이 그 가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이 침상 코크스 가격이 이 표를 보시면 2017년 연말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원래 1,000불이 안 되던 가격이 네. 이 침상 코크스 가격이 거의 뭐 한 4,000불까지 급등을 했었고요. 이제 그 중국 내에서 뭐 전기로 가동이 좀 늘어나고 이 갑자기 이제 또 쇼티지가 생겨서 가격이 급등을 했었다가 네. 그 작년부터 가격이 또 급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 빠지는 바람에 이제 실적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왼쪽에 있는 실적표를 보시면 네. 2018년 같은 경우가 순이익이 거의 한 1200억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네. 2019년에 이제 300억대로 떨어졌고 네. 특히나 이제 이 4분기에는 이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좀 안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관련해서 포스코 그 케미칼의 분기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 네. 원래 이제 영업이익은 한 200억대 후반에서 300억 정도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네. 작년 4분기에는 230억밖에 232억밖에 못 나왔습니다. 임금 협상 관련해서 약 50억 원 정도의 일회성 인건비가 네. 반영이 이제 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재고 평가가 한 20억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70억 정도의 그 일회성 비용들이 반영이 됐는데 그 부분만 제외하면 네. 뭐 영업이익은 한 300억 정도로 예상치에 이제 부합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PMC텍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지분법 이익으로 들어오던 부분이 현실이네요.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한 100억 이상이 들어왔었는데 네. 이게 작년 4분기에는 43억의 그러네요. 지분 그 손실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순이익도 원래는 300억 이상씩 나오다가 작년 4분기에는 반토막이 네. 됐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면 그 철강 쪽의 슈안과도 포스코 케미칼이 네. 결국은 PM스텍이라는 자회사와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적이라는 추이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올해 실적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철강 부분이랑 또 연동이 되는 부분도 네. 있고 또 2차전지 소재랑도 또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뭐 전망이 좀 쉽진 않습니다만 그러네요. 당분간 이 자회사 PMC텍의 실적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또 좋아질 때는 또 확 좋아지긴 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 침상 코크스 가격이 뚜렷하게 반등이 나오지 네. 않았기 때문에 그 자회사의 어떤 손익은 낮춰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실적. 네, 예, 맞습니다. 그 이 포스코 케미칼의 전체 이제 실적을 보면은요.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900억을 기록을 했었었는데요. 올해는 뭐 기존 사업부, 그러니까 철강 지원 사업부는 뭐 그냥 변동이 크게 없을 것이고 네. 양극재, 응극재에서 이제 매출이 확대되는 부분 때문에 영업이익은
대략 뭐 한 1,100억에서 1,200억 정도로 이제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그 PMC텍의 지분법 적자 네. 때문에요. 원래 그 지분법 이익이 좀 들어오면서 순이익이 이제 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연간으로 손실이네요. 네, 순이익은 아마 작년이 이제 1,000억이 좀 넘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은 늘어나지만 순이익은 이제 조금 그 줄어드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이제 그 양극재, 음극재 쪽에서의 성장을 좀 주력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네. 그러면 그래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야 네. 할까요? 지금 네.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할 시간이 네네. 왔는데요. 주가가 네. 사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연간으로 지금 네. 올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좀 넘은 상황에서 25% 정도 네네. 주가가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자회사와 관련한 부담도 좀 있는 상태라면 네. 지금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네. 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 포스코 케미칼은 중장기로는 정말 좋은 그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기존에 말씀드렸던 그 양극재, 음극재 사업도 물론 있지만 이 포스코 케미칼만의 유일한 강점이 있는데 바로 포스코 그룹이 2차 전지 사업을 모두 밀어주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렇죠. 포스코 그룹에서는 지금 리튬을 비롯해서 전구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 사업 자체를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재편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올해 지금 실적이 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테슬라로 대면되는 2차 전지 모멘텀 때문에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지금 높아진 상황인데요. 사실 테슬라가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100배가 지금 이미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이 포스코 케미칼도 제 추정치 기준으로는 PER이 벌써 40배를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이제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사업을 통한 성장성 그리고 그룹 내 포스코 그룹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감안해보면 중장기 성장성은 매우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리포트에 적어주신 목표가는 65,000원이에요. 네, 네. 자, 중장기적인 2차 전지 쪽에서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만하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숨 고르기는 다소 필요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네네. 뉘앙스의 이야기를 주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기업 분석팀 이종향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